리뷰 가이드 안병수입니다. 네, 캐논에서 새로운 하이엔드 콤팩트 카메라가 출시됐죠. 이미 뭐 출시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바로 파워샷 지온엑스 마크2입니다. 뭐 마크3즈는 이제 오디 마크2라든가 오디 마크3처럼 이제 카메라에 새로운 기능을 더해서 좀 고성능으로 만들었을 때 캐논에서 많이 붙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온엑스도 지온엑스의 기존 모델에다가 이제 강력하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지온엑스 마크2라는 제품으로 다시 탄생이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새롭게 탄생한 지온엑스 마크2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온엑스 마크2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커다란 이미지 센서입니다. 1.5형 이미지 센서를 탑재했는데요. 올림푸스나 파나소닉이 사용하는 마이크로 포서드 규격보다는 훨씬 크고요. 그리고 일반 DSLR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APS-C 규격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이미지 센서가 크면 아무래도 고화질 사진을 찍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또 렌즈도 아주 좋은 렌즈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24mm 광각부터 120mm 망원, 즉 5배 줌 망원까지를 지원하는, 또 F2.0부터 망원 최대 광각에서는 또 최대 망원에서는 F3.9까지 지원합니다. 당연히 배경 흐름에 유리합니다. 또 굉장히 조리개가 밝다 보니까 그냥 어두운 상황에서도 셔터 스피드 확보에도 유리하고요. 하이엔드라고 하면은 마땅히 이 정도 스펙은 갖춰야 되겠다는 모든 기능과 스펙을 집약해놓은 카메라입니다. 네, 캐논 카메라는 UI가 굉장히 편리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물론 뭐 지온엑스 마크2도 캐논 카메라답게 굉장히 유려한 UI를 갖추고 있는데요. 뭐 전원 버튼이라던가 이제 셔터 버튼, 그리고 이제 줌 레버, 그리고 이제 모드 다이얼은 물론이고요.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뭐 조그 다이얼이라던가 그 밖에 메뉴 버튼, 그리고 동영상 전용 버튼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온엑스 마크2가 선보이는 UI는 좀 한 단계 더 진보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카메라들이 이제 조리개 링이 있는, 실제 이제 실제 DSLR 카메라라든가 이런 렌즈 교환식 카메라들이 조리개 링이 있는 부분에 컨트롤 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으로 지금 굉장히 딱딱딱 끊겨 가면서 굉장히 경쾌한 조작감을 제공하는데요. 이 컨트롤 링을 조작을 하면 셔터 스피드라든가 조리개, 그리고 노출, 그리고 그 밖에 옵션들을 바로바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화면을 보면서 또 전용 이제 전자식 뷰파인더를 갖췄을 때는 전용 전자식 뷰파인더를 바라보면서 이 컨트롤링을 조작할 수가 있어서 조작감이 굉장히 편리하고 뛰어납니다. 네, 지온엑스 마크2는 이제 편리한 조작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최신 카메라답게 셀카를 찍기가 편합니다. 네,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들이 이제 셀카 기능이 워낙에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제가 셀카를 찍을 일은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터치 스크린을 탑재를 했는데요. 뭐 사진을 보면서 바로바로 이제 화면에서 손으로 보면서 넘길 수도 있고, 이제 화면을 눌러서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그뿐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조그만 스마트폰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누르면 즉시 와이파이가 켜지면서 스마트폰하고 사진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단순히 사진만 주고받을 수 있냐 아닙니다. 카메라도 즉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동영상을 찍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온엑스 마크2의 AF 속도는 지온엑스보다는 분명히 상당히 빠릅니다. 다만 이제 최근 출시된 DSLR 카메라랑 비교하면 약간 떨어지는 편이지만 그 AF의 정확도라든가 검출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고요. 또 단순히 AF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은 이제 MF 버튼이 있어서 MF를 눌러서 직접 수동으로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초점거리가 가까워서 최대 5cm까지 가까이 찍을 수가 있고요. 이제 AF 초점거리가 부족할 때는 이제 MF로 초점을 맞춰서 초점을 좀 더 정교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 레버를 줌을 조작을 해보면 굉장히 빠르게 줌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경쾌하고 빠르게 줌을 움직여서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얼굴 인식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됩니다. 또 이제 모드 다이얼을 살펴보면 이제 보통의 오토 카메라, 하이엔드 카메라들처럼 뭐 조리개 우선 모드라든가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그리고 매뉴얼 모드, 이제 동영상 모드, 장면 모드 등을 모두 지원을 하는데요. 특이하게도 한꺼번에 다섯 가지의 모드로 동시에 촬영을 하는 그런 모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드로 촬영을 하면 한꺼번에 다섯 가지를 촬영을 하고요. 또 이제 얼굴이 인식됐을 때는 또 자동으로 촬영하는 그런 스마트한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온엑스 마크2의 가격은 80만원대 중반입니다. 최근 출시된 미러리스나 DSLR 보급형 카메라보다도 약간 좀 비싼 가격인데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약간 떨어질지 모르지만 굉장히 고화질의 컴팩트한 크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요. 휴대성도 좋고, 그리고 원하는 장면은 이 렌즈와 센서 정도면은 모두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들 렌즈 하나만 쓰실 것 같은 그런 DSLR 유저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런 고성능 하이엔드 컴팩트 카메라를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